자, 이게 수포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, 요게 2의 K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를 해도 돼, 이거. 요거 이렇게 고치는 게, 지금 보면 쉬운 거 같지? 실전에서 이게 잘안 돼.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? 원래 이건 이거잖아. AM승 곱하기 AN승은 A의 M 더하기 N. 이렇게 된다는 거 마찬가지거든. 이걸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, 이렇게.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어. 2의 K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돼. 이렇게 해도 이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어야 돼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? 수포자들이 이 연결이 좀 힘들어서 그래. 이렇게 쭉뭐 이렇게 공식 같은 걸쭉 하다가 계산 중간에 여기서 딱 막히는 거야, 여기서. 이렇게 자유자재로 고칠 수 있어야 돼. 그러면서 또 이거는 또 학교 선생님들 또 이렇게도 고치기도 해. 뭐 이렇게 변형시키기도 해, 이걸.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니까.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뚝 나오냐면, 어떻게 뚝이 지수법칙이 참 웃긴 게, 2의 K가 4C다, 이래갖고, C를 찾아라, 이랬거든? C를 찾아라, 이라니까, 이게 이제,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, 이 K는, 이렇게 고칠 수 있지, 얘 나누니까, 그지? 여기 적지 마. 이렇게 적었을까? C는, 그지? 얘 나눠지니까, 4분의 2K라 적을 수 있지. 그 다음에 4는 2의 2승이잖아? 그래서 C는 2K에 나누기를 빼기로 할수 있잖아, 이렇게. 지수법칙에서는. 이렇게 또 고칠 수 있어야 돼, 이렇게. 이런 것 때문에 그래. 중간에 이렇게 쭉잘 나가다가 연결이 딱안 되는,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바람에 막히고, 또 진도 나가고, 또 막히고, 또 진도 나가고,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은 수포자. 처음부터 수포자 되는 게 아니지. 그래서 이런 거 잔잔한 거, 이 양념 같은 거, 이런 케이스들,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알아둬야 된다는 거지. 짜증나지 마지. 요 부분. 아는 사람은 쉽게 알수 있겠지만, 모르는 부분은,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여기서 막혀. 그래서 자유자재를 고칠 수 있다. 꼭 마이너스가 나왔다 해가지고, 우리가 마이너스, 분수, 이런 건 상당히 무섭게 얘기잖아. 나도 무서워. 근데 이거를 찢을 수가 있다는 지수법칙에서. 마이너스 2가 하나의 지수라는 거지. 그래서 이 K승에다가 2의 마이너스 2승, 이렇게 밑을 두개 분리시킬 수 있어야 이렇게. 그 다음에, 요거를, 마이너스를 여기 하나 더 주고, 여기 마이너스 1만 남겨도 된다는 거. 요렇게도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겠지. 그래서 이런 문제, 이제, 뭐라나, 지수 함수 또는 지수 그래프, 뭐 이렇게 지수 방정식 풀 때, 요런 거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. 여기까지 할게.